안녕하세요, 슬비입니다. 오늘은 칼칼한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우선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. 쌀뜨물 500ml에 설탕 3분의 2큰술, 간장 4큰술, 맛술 3큰술, 올리고당 1큰술, 다진 생강 1 작은술, 다진 마늘 2큰술, 된장 3분의 2큰술, 고춧가루 4큰술, 고추장 2분의 1큰술을 섞어주세요. 물을 얇게 썰어요. 냄비에 물을 먼저 깔아주고, 만들어둔 양념장에 반을 넣어요. 무에 양념이 배일 수 있게 미리 6, 7분 끓여줄 거예요. 이제 다시 감자도 썰고, 양파도 살짝 두껍게 썰고, 대파도 어슷 썰어요. 청양고추도 썰어주세요. 끓인 지 3분 정도 지났어요. 감자도 양념이 밸수 있게 미리 넣어 끓여요. 이번에는 네오피시 고등어를 사용할 건데요. 고등어에 칼집을 살짝 넣어줬어요. 무와 감자 위에 고등어를 올리고 남은 양념장을 다 넣어요. 그 위에 양파도 하나씩 올리고 비린내가 날수 있어 센 불로 3, 4분 끓이고 그 다음에 뚜껑 덮고 중불로 7, 8분 끓여요. 7분 정도 끓여줬고, 이제 대파랑 청양고추를 넣어요. 마지막으로 고등어 비린내 잡는 방법. 들기름을 1큰술 넣어주세요. 한 소끔 끓이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됐다 싶을 때 완성! 고등어 비린내 잡는 방법 중한 가지는 미리 쌀뜨물에 담가 놓는 방법인데 냉동 고등어를 사용할 때는 해동도 돼서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까먹지 마시고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